박 정부는 지금 시사치 모든 가짜를 위해서 4만 불이라는 그 GMP를 걸고 공약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18,000 불인데요. 저는 보수와 진보는 이념도 이념이지만 먼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4만 불이라는 GMP가 됐을 때 과연 진보나 좌파가 지금 같이 양성할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.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1인당 국민 소득이 6,000달러 이상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. 그래서 부자 나라가 민주주의를 가능한다. 경제발전되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. 하는 것은 뭐 증명된 정치학적인 이론이 그건 맞습니다.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좌익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느냐, 부자가 되면은 공산주의도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더라도 이 상태로 가면은 이른바 자칭 진보 종북 세력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. 북한이 있기 때문에. 북한이 없어지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경제 잘 되는 거하고 사람들이 국민이 성숙하게 되는 게 이게 비례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 잘 살수록 안보에 대해서는 더 걱정이 된다.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. 토마스 칼라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웅숭배론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. 인간이라는 것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. 인간이라는 것은 역경에 처하면 다 이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에 너무 익숙하다가 보면은 여기에 다 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은 나는 노예의 평화도 거의 더 좋다. 이렇게 선택하는 쪽으로 간다. 한국 사회가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. 풍요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. 가난의 위기는 극복을 했는데 풍요의 위기는 정신적인 것입니다. 마이크. 일로. 우리 조국자 선생님께서 1, 2층에 있는 허리가 그 거짓말 확산하고 그다음에 3, 4층에 있는 그 60%의 이제 보수층이 이제 조금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선거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한 인제는 보수층이 이제 정치화해서 그 현재 한나라당이 보수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. 이것도 좀 찬성하는데 우선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옛날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386 세대가 문자 메시지로 자기 세대의 참여를 이제 독려한 그 특수한 사례가 나오는데 우선 워틀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돌고 있는 사이에 프로시아의 그 기병대가 와서 결정타를 때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이외의 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대두에는 3, 4승 있는 사람들과 그 386이 NL과 PD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20대가 이념에 좀 무가 좀 아주 좀 식상했기 때문인데 지금 경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식고가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20대가 좀 88세대라고 그러면서 반 이상이 실업이고 반 실업 상태에 있는 아르바이트 세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참 어려운 건데 386 세대와 20대를 결국 끌어안지 않고서는 일부간에 그 3, 4층 있는 사람들이 정치화할 수 없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이번 선거가 고압 선거보다 투표율이 한 5% 늘었습니다. 대신적으로는 50대 이상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좀 줄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내가 안 가도 한다는 게 것이다.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그 역할이고 여론조사에서 워낙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다.
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투표율이 약간 높았다. 그런 2002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그 정도의 열심은 또 아닐 것 같아요. 그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실업이라든지 특히 취업난 때문에 돈 많이 많고 또 이 대학교 대학 이제 초중 고등학교는 종교적 문제인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몇만 명이나 되는 전임 강사들이 있습니다. 전임 강사들이 또 강의를 더 많이 해요.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해요. 그 강사료 수입이 한 100만, 200만 원 쌓이고, 그 뭐 차비 빼면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자금적으로 사회 분만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전임 강사의 이거 문제, 이것도 사실은 종교적으로 같은 차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있어요. 거기에 지금 20대가 갇혀있다.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하는 것인데,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무슨 내일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. 다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, 그것은 무슨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올려드릴 것이고, 그 효과를 보는 데는 한 10년 뒤나 효과가 나타나겠죠. 그러나, 그렇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의문정책과 더불어 신경 쓰는 그 정부 기관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 해가지고 2011년에 그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세대의 그 좌절감을 그럼 거기에 무슨 희망을 줄 것이냐? 저는 그 보수적인 주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비전은 결국 통일이 아니겠느냐? 통일을 넘어서 인류국가로 갑니다. 통일을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. 북한이 거대한 요 프로티어가 된다. 통일을 가지고 우리 공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통일을 기회의 장소로 만드는 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후보, 공격적인 후보, 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유통일, 절대로 우리는 평화통일만 써서는 안 되고, 그래서 이 애국 세력의 이 브랜드로서는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이다. 아, 두 단어가 아주 힘있고 밝은 단어입니다. 이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설득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정의감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. 그리고 자유통일 해야 인류국가 건설이 되는 거고. 네, 고맙습니다. 네.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보수는 분열로서 망한다고 했는데, 조화서 선생님께서 보수가 분열을 안 할 수 있는 처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적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. 진보들이 잘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을 보수에도 배워야지만이 어느 정당이 나중에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원희가 패배한 것도 어떤 겁니까? 우리가 분열해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처방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선거에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처방은 있지만 그게 약효가 있을 겁니다. 처방은 세 마디죠. 대동단결. 작은 차이는 듣고 대동단결. 그다음에 분진합격. 싸울 때는 여러 가지로 나눠 싸우지만 공격할 때는 분진해가지고 합격한다. 각각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가 큰 선거가 있으면 한당항용으로 공격하는 분진합격. 그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뭘 했던 그런 거 다 제치고 대기종군하는 자체. 대기종군. 보수세력들 다 과거에 경쟁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자기 능력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기종군 정신, 분진합격 정신, 대동단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.